다시 따라란따란 30분 만에 만든 건 진짜 좀 대박이다. 오, 우와, 다음 레벨 어떻게 될까요? 레벨 스테이지 클리어. 야, 오 레벨이 달라지네. 오늘은 게임을 만들어 볼 겁니다. 여러분들 다들 해보셨을 건데 벽돌 깨기 게임을 2시간 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이브 코딩으로 진행할게요. 현재 시간은 11시 17분입니다 커피 좀 마시다가 시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저한테 있는 시간은 3시 반까지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2시간 정도 있습니다. 커피 좀 마시고 여유롭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게임에 대한 기능 명세서라는 걸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정의를 해왔는데 이거는 제가 제 친구인 챗GPT와 함께 정의를 해왔어요. 그래서 벽돌깨기 게임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핵심 기능, 그리고 UI, UX, 게임 로직을 정의하는 테스트 케이스까지 좀 포함했어요. 지금 작업하려고 하는 이 레포는, 저장소는 이미 뭔가 게임이 하나 구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테트리스라는 게임이 구현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지만 브레이크아웃, 그러니까 벽돌깨기 게임은 구현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구조를, 서비스를 한번 확인해보면, 이렇게 보면 테트리스가 동작을 해요. 이 테트리스조차도 제가 AI의 도움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퇴근하고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작업을 했더니 많은 퀄리티의 서비스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벽돌깨기 게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제 이 문서를 읽고 에이전트가 벽돌깨기 게임을 작성해 줄 겁니다. 이전에 유튜브 요약 서비스를 만들 땐 요구사항을 설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할애했어요. 이번엔 기능 명세서를 미리 작성해두고 그걸 AI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해봤습니다. 서비스 구조를 다 파악하는 중이에요. 이제 어떤 식으로 구현하면 되는지 이 에이전트가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파일 구조를 만들고 코어 로직을 구현하고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고 UI 구현하고 홈페이지 벽돌깨기 게임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한번 순서대로 하는지 보죠. 몇 번 바이브 코딩을 하면서 AI가 제 피드백 없이 알아서 서비스를 만들 방법이 없는지 고민했어요. AI가 제가 말하기 전에 문제를 감지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부탁했습니다. 테스트 코드를 돌린다는 건 검산을 한다는 걸 의미해요. 검산을 해서 통과해야 진짜 정답인 거죠. 저는 진짜 정답을 찾아낼 때까지 알아서 해보라고 요구한 겁니다. 테스트를 실행했습니다. 하나 실패하고 9개 패스했대요. 지금 어떤 컨텐츠가 궁금하니까 봐야겠다. 오. 플레이가 안 되네요, 아직. 뭔가 나오긴 했는데 플레이가 안 됩니다. 아직은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모두 통과했는데도 문제가 있었어요. 아마도 테스트의 범주를 넘어서는 영역이었을 거예요. 이때는 구체적으로 제가 시도한 것과 발생한 문제를 AI에게 정확히 알려주면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줍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니 헛다리를 짚었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느낀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주니까 그제서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이럴 때 보면 의도한 바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 뭔가 또 다 됐군요. 보겠습니다. 게임이 잘 되는지. 다시 스타트. 벽돌 깨기입니다. 시작. 오, 잘 튑니다. 오, 뭐지? 이렇게 잘 된다고? 오, 이렇게 잘 돼버립니다. 여기서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는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는데 끄트머리 블록 두 개를 못 깼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금방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까지 구현돼서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다 돼버렸습니다. 게임 다 구현해버렸어요. 끝났죠? 오이. 다 했습니다. 디자인만 좀 바꿔볼까요? 저는 AI도 대하는 태도에 따라 응답이 좀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말부터 하고 단조로운 디자인을 레트로풍으로 만들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저
그래서 그럼 그 사이에 게임 썸네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커서가 일하는 동안 챗GPT를 켜서 블록 깨기 게임의 썸네일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간단한 이미지는 잘 하더라고요. 오호호 아타 로고는 필요 없고 예시 이미지를 하나 줘야 될 것 같아요 얘한테. 챗GPT가 감을 못 잡길래 예시 이미지를 주려고 보니까 커서가 이미 디자인을 변경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알던 디자인이랑 조금 달라서 레퍼런스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실제로 거의 이렇게 생겼네요. 다리 스타일이. 제 추억 속에 있는 벽돌 깨기 게임은 조금 더 입체적이고 우주적인 디자인이었어요. 그래서 레퍼런스 이미지를 찾아서 챗GPT와 커서에게 넘기고 각각 썸네일과 게임을 완성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한번 더 봅시다. 여, 이게 왜 디자인이 이렇게 됐지? 일단 벽돌 깨기. 벽돌 깨기 에러가 있는데요. 이게 아마 이렇게 돼야 될 텐데, 그렇죠? 디자인을 수정했는데 기존 기능이 망가졌어요. 아, 이런 모습을 보면 바이브 코딩에 대한 신뢰가 조금 떨어지죠. AI가 지켜야 하는 기능이 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 현업에서 바이브 코딩으로 작업하긴 아직 이른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됐죠? 게임으로 잘 가고 팀으로 잘 가고 이렇게 잘 된 것 같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제 배포 한번 해볼게요. 배포 환경 셋업을 이렇게 해놔서 제가 커서를 쓰면서 재밌게 시도해보는 일 중 하나가 커밋 쪼개기예요. 커밋은 저장하기와 같은 개념인데 나중에는 개발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AI가 코드를 보고 어떤 작업을 했는지 분류하고 그걸 알아서 저장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요청에 따라 제가 했던 작업을 분류하고 저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원격 저장소에 코드를 푸시하면 배포까지 끝이 납니다. 와, 다 됐네요. 여기서 완벽하죠? 여러분도 게임 즐겨보세요. 해봐야지. 생각보다 게임 만들기가 빨리 끝나버렸어요. 한 2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지금 시간이 잠깐만요 2시 10분이거든요 1시 반쯤에 시작했으니까 30분 정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다 완성을 해버렸고 제가 궁금했던 건 어떤 그 벽돌 깨기의 물리적인 엔진? 그런 게 구현이 바로 되나? 이런 게 궁금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쉽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놀랐고 영상 최대한 빨리 업로드 해드려야 되니까 지금 집에 돌아가서 남은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은 영상 편집에 쓰려고 합니다.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아, 혹시 제가 바이브 코딩으로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